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면 건강한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잘못된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내 첫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. 40대 박모 씨는 먼 거리 여행은 꺼립니다. 5년 전에는 길을 가다가 물 설사로 바지가 다 젖은 적이 있었어요. 버스 뭐 이런 건 아예 안 타고 다니고 어디 멀리 갈 때는 아예 한 이틀 정도 굶었다가. 정밀 검사 결과 변을 참지 못하는 변실금 진단을 받았습니다. 당뇨병이 악화해 괄약근 신경이 고장 난게 원인이었습니다.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는 3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.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서요, 주변에.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괄약근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. 항문에 괄약근의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요. 오히려 더 증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요. 순천향대병원 연구 결과 변실금이나 변비 증세가 있으면 괄약근을 조절하는 말초신경 이상 위험도가 3배 더 높았고, 동시에 당뇨병이나 간 콩팥병이 동반될 위험도가 2배 더 컸습니다. 그런데 조기 사망을 예측하는 차일슨 지병 지수도 더 높아서 나쁜 배변 습관이 수명 단축과도 관련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배변 자세가 이렇게 나쁘면 괄약근에 무리를 줘서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쁜 배변 습관에서는 과도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골반신경이 눌리고 견인이 되면서 변을 볼때 양다리는 몸쪽으로 올리고 몸은 다리 쪽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. 발판을 아래에다가 두시고 몸을 완전히 웅크리듯이 이렇게 숙인 상태로. 또 규칙적인 운동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배변 습관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